0034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한타증권입니다. 유한타증권, 은, 는 동사는 대만, 홍콩, 중국 등에서 증권, 은행, 벤처캐피탈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대만 유한타그룹에 속한 계열 증권회사임 2014년 유한타그룹이 동양증권을 인수하면서 사명을 변경함. 당분기 말 현재 56개 지점과 2개의 해외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속회사는 유한타인베스트먼트 등이 있음. 유한타금융그룹의 범중학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리서치 정보와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62년 유가증권의 매매 중개 대리 인수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동양사태 이후 2014년 대만의 금융전문그룹 유안타 파이낸셜 홀딩스에 편입되어 현 상호로 변경 대시 W 프레스티지 및 메거 센터를 포함하여 총 58개의 국내 지점망을 갖추고 있으며 대만 유안타 금융그룹의 중국, 대만, 홍콩, 태국 등의 범중학원 전문 증권사임 대시 CMA, 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강점을 지닌 증권사이며 최근 인공지능 종목 추천 서비스인 티레이더와 티레이더M, 티레이더 펀드 등의 시스템을 통해 고객 기반 확대 중 재무 대시 개인 투자자 거래 대금 감소에 따른 관련 수수료 수익 축소에도 파생 상품 관련 이익 확대와 이자 수익 호조 등으로 영업 수익은 전년 대비 증가 대시 유가 증권 및 장내외 파생 상품 등 금융 상품의 자기 매매 관련 평가 손실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크게 하락. GT 영업의 비용 및 법인세 비용 감소 등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부동산 금융시장의 위축에도 주식시장 거래 규모 회복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개선과 해외 투자 서비스 확대, 스펙 상장을 통한 IPO 강화 등으로 영업 수익 확보 전망. 2023년 8월 2일 기준 장마감 유한타증권의 시가총액은 5,24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36위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상장 주식수는 1억 9,959만 6,576주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유한타증권의 퍼은 11.7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1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2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1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57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2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5배, 7,58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1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226억 원, 3214억 원, 43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050억 원, 1506억 원, 451억 원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61번지 84%이고 유보율은 51.87%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16.47이며 전일 대비해서 50.60-1.9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9.76이며 전일 대비해서 29.91 마이너스 3.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의 2023년 8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6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665원보다 3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624원입니다.